안녕하세요, 오만천입니다. 아하, 어? 이게 뭐야? 이거는 왕진의 우리나라 왕진인자. 자꾸 왜 땅수로 들어가려고 그래, 얘는 숨는 걸 좋아해가지고요. 은신처가 항상 있어야 아니, 되는데. 독인 놈이 뭘, 아, 창피하게. 그래서 버러우가 땅속에 숨으려고 지금 땅 파는 거예요. 예헤, 참, 창피하다. 얼굴 좀 한번 보고 싶은데, 머리 좀 얼굴 한번 살짝 끄집어내 줘봐. 한번 보여. 오, 힘 좋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오, 이야, 그렇지. 나한테 놔줘봐. 어, 어, 어. 이야, 멋집니다. 우리나라 왕진입니다. 오호, 나온다, 또 나온다. 아이, 자식, 이거. 자, 오늘 이 동영상을 찍는 이유는 이놈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발을 물었네요. 하하, 어? 내가 보이나 본데? 내가 보이나 본데? 아, 미안하네. 너무 가까이 갔나? 그럼 뒤로 빼, 뒤로 빼, 뒤로 빼, 뒤로 빼. 멀리서. 아하, 지금 드디어 왕진애가 알을. 야, 알을 이렇게 자기 몸을 동그랗게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가운데다가 알을 품고 있습니다. 보통 이 알이 이제 알에서 부화할 때까지는 이 어미진애는 아무것도 안 먹고, 오직 이 알을 보호하는 것에 아마 수분 정도만 섭취하면서 아마 이 알을 사냥도 거의 안 하고, 네, 웬만해서는 안 해요. 안 하고 이 알을 보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이 가서 충격을 주거나 약간 좀 얘가 위험을 느끼면 그때는 바로 알을 먹어버리는 그런 행동도 종종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약간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약간 모성애가 대단한 동물 중에 하나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야, 아주 그냥 동그랗게 자기 몸으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 알을 보호하겠습니다. 알이 정말 색깔이 별한 노란자 같은데. 마카로니 비슷하기도 하고. 근데 이거 알이 좀 나온 지좀 된, 품은 지좀된것 같은데. 예, 조금 된것 네, 같아요, 알 저거. 상태가 약간 좀, 처음 나왔을 때는 약간 연노랑빛인데, 그러니까, 얘네는 좀 많이 노래진 거 보니까. 아하. 어? 옆에 또 있어. 이건 뭐야? 얘도 알을 낳은 개체인데요. 알이, 아, 보이네, 보이네. 얘는 아하. 근데 좀 불안한 게 방금 전에 밥을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건 조금 불안해요. 지금 알을 가지런히 정돈하고 있죠. 가지런하게 정돈하는 거야? 먹는 거야? 먹는 것 같진 않아요. 이게 몇개안 되는데, 알이? 네, 얘는 요번에 초산인가? 초산일 수도 있고요. 아직 얘는 크기도 좀 작은 것 같아가지고. 경험이 없구만. 아하, 어쨌든 간에 얘를 자꾸 건드리면은 좋을 게 없죠? 네, 그래서 그렇죠. 여기까지만 하고, 자, 만천에 있는 왕제들이 이렇게 알을 품었다는 소식 전해드린 것입니다. 안전하게 부화하려면은 은신처를 항상 깔아줘야하기 때문에 그럼 은신처를 살짝 넣어줄게요. 덮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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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고. 덮어줘. 에헤이, 이 아저씨 진짜. 미안해. 에헤이, 이쪽도 살짝 좀 해, 살짝 좀, 살짝 좀. 자, 곧이어서 이제 만천에 가면은 왕진의 유체들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은 왕진의 알을 품었다는 동영상이었습니다. 만천입니다. 잘 키워야 된다.